여러분, 배터리가 없을 때 최대한 빨리 충전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,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평소에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충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저는 그런 장면을 되게 많이 보는데 맨날 뭐만 하면 충전이 15% 남았습니다 이런 영상을 엄청 많이 봐요. 그래가지고 제가 전 영상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충전하면 배터리 사용량이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되고 핸드폰 배터리 수명을 상당히 깎아먹는다고 알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단기간에 핸드폰 충전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게 생각보다 진짜 쉬운 방법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이 방법은 어느 때 쓰면 가장 좋냐면 내가 핸드폰을 최대한 빠르게 충전을 해야 될 때, 아니면 내가 편하게 충전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최대한 막 진짜 빠르게 충전해야 될 때, 이럴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. 자, 말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보시죠. 여러분, 핸드폰을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여러가지 모드가 있는데 여기서 비행기 모드 있죠, 이걸 누르세요. 자, 이 비행기 모드를 누르면 끝입니다. 끝이에요. 이제 충전하시면 돼요. 진짜 쉽죠? 자, 잘 보셨나요? 이처럼 비행기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충전을 하면은 핸드폰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에 충전하는 시간이 훨씬 빨라집니다. 물론 단점은 비행기 모드를 키면 다른 거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, 내가 충전을 하는데 여유로운 시간이 많이 없고 갑작스럽게 많은 충전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서 충전하면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용량을 충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자, 오늘 영상은 핸드폰 충전 최대한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